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미국 시간으로 5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군 고위 인사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좀 드문 일입니다. 거기서 훈시를 했는데 이 훈시 내용이 보면은 꼭 한국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을 대신하는 느낌이 듭니다. 북한 핵 문제에 관하여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다 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비핵화다. 뭐,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든지, 핵 동결 정도만 되어도 협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독재 정권이 미국이나 동맹국을 상상할 수 없는 인명 손실로서 위협을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은 그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꼭 그렇게 할 것이니까, Believe me, 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할 경우 광범위한 군사적 옵션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시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군장성 여러분들이 도와주기 바란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의 관료주의는 뷰로크라시라고 그러죠. 정부의 관료주의는 상당히 느리다. 정부가 관료주의에 빠지면 상당히 느리지만은 군 지도자 여러분들은 그런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군대의 관료주의를 지적을 했습니다. 군대가 관료주의에 빠지면은 그것은 싸움을 할수 없는 군대가 됩니다. 군대가 가장 극복해야 될 것이 관료주의입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이 계급사회의 논리에 빠져버리면은 관료주의가 되고 관료주의는 우선 결정이 늦습니다. 위에 사람 눈치 보고 뭘 하다가 보면은 이미 상황은 끝나는 거예요. 김관진 국방장관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다음에 새 국방장관이 되어서 내린 지침이 선조치 후 보고 공격을 받으면 먼저 반격을 한 다음에 보고하라. 이게 관료주의를 극복하는 요령이죠. 현장 지휘관한테 결정을 넘겨버리는 겁니다. 이 조치로 그래서 김관진 장관이 북한 정권과 남한의 종북 좌익 세력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근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북한군을 위협했다는 것이죠. 북한군을 위협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김관진 국방장관이고, 따라서 북한과 연계된 남한의 종북 세력들은 또 김관진 장관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김관진 장관이 우리 군의 무사 안일이라든지 관료주의를 타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군의 관료주의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40년 5월 프랑스 군과 독일군의 차이였습니다. 1950년, 1940년입니다. 1940년 5월 독일군은 아르덴느 숲을 돌파하는 우회 전략으로서 6주 만에 프랑스, 영국, 연합군을 격파하고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때 병력은 프랑스, 독일 비교하면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주 만에 세계 최강의 프랑스 육군을 박살낼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전사가들이 수많은 연구를 했습니다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독일군의 상상력, 독일군의 공세적인 방침, 그리고 독일군 내에 있었던 아주 비관료적인 유연한 의사결정. 반면에 프랑스 군대는 관료적이고 수비형이고 결정이 늦고 그리고 국민
너희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요사이 전투는 군인이 하지만 전쟁은 국민이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민이 전쟁을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에 빠져버렸다 이런 거죠. 그래서 6주 만에 격파가 됐습니다. 이 공세적 군대와 수세적 군대가 있습니다. 남북한에 비교하면 북한군은 공세적 군대입니다. 북한군은 목표가 무력으로서 한국을 흡수통일을 한다. 무력으로서. 그리고 핵을 개발하면은 핵을 남한의 종북 세력과 결합시켜서 대한민국을 기습 공격해가지고 항복을 받든지 어쨌든 무력 통일 또는 무력적 뒷받침을 받는 통일을 한다 하는 공세적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세적이 되니까 그러면 시야가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북한군 장교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탈북한 사람들은 한국군 장교보다 시야가 넓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사람들은 북한군은 말이죠. 키도 작고 배도 고프지만은 야윈 늑대 같은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을 치려면은 한국군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한국군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군함이나 비행기가 출동해서 한국군을 돕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은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핵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북한 간첩들이 일본 연안을 계속 정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해안에 산책 나온 일본 사람들을 납치해 가기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정찰 총국에 있었던 탈북자가 이야기 물으니까 아니 그것도 모르느냐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고 우리가 한국군을 칠 때는 일본 해안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한국으로 함정을 보낼지 그런 것을 미리 정찰해 놓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일본이 우리의 적이다 일본이 우리의 적이니까 한국을 정찰하듯이 일본도 정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일본을 원수로 여깁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 북한과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우호 국가다, 우리 편이라 하는 생각이 없어요. 왜냐? 공세적 군대가 아니고 수세적 군대는 우리를 치는 북한만 들여다봅니다. 우리 동맹국을 잘 들여다보지 않아요. 시야가 좁아져 버린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미국까지 위협하고 괌까지 위협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시야가 넓습니까? 일종의 이건 대전략입니다. Grand Strategy예요. 한국 군 통수권자나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이 이런 넓은 시야를 갖고 있습니까?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나서가지고 한국,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협조하고 러시아하고도 군사 유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넓게 보면서 김춘추나 김유신처럼 대전략을 구사했던 군인이 있습니까? 김관진 장관 이외에는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 수세적 군대입니다. 그리고 다분히 관료적 군대예요. 수세적 군대는 관료적 군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세적 군대는 어떤 군대냐면 수비 위주입니다. 수비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프랑스처럼 마지노 요새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때리면 안 맞는 식으로 웅크리고 있는 이런 군대입니다. 이런 군대는 자연히 무사 아닐 관료적으로 갑니다. 관료적으로. 수세적으로 가면 이게 군이 꼭 가져야 될 용기와 야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프랑스가 망한 다음에 앙드레 모로아라는 이 유명한 작가가 있죠. 작가. 그분이 쓴 영국사, 프랑스사, 미국사가, 영국사, 미국사가 유명합니다. 유명한데, 이 앙드레 모로아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왜 프랑스는 졌느냐
하는 데 대해서 반성하는 책을 썼어요. 그 반성하는 책의 결론 부분에 프랑스는 어떻게 했더라면은 패전을 면할 수 있었을까 하는 글을 썼는데 결론 부분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패전을 면할 수 있었을까? 앙드레 모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우리는 강하였어야 했다. 국민은 조국의 자유를 위해서는 언제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자유를 잃는다. 민주주의는 국민 도덕이 붕괴한 뒤에는 성립할 수 없다. 이거 지금 대한민국에 주는 경고 아닙니까? 둘째, 민첩하게 행동해야 했었다. 민주주의와 의회 정치가 과정을 중시한다면서 일을 미루고 기업은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총체적 비효율이 패전의 한 원인이었다. 아니, 우리 저 사드 배치를 도대체 처음 나와서 실제 배치하기까지 몇년 걸렸습니까? 이게 5, 6년 걸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한달 만에 배치했어야죠. 한달 만에. 그러면은 말썽도 적습니다. 한달 만에 배치하면 한두 달뭐 반대하다가 끝났었죠. 이걸 계속 5년 동안 논의 안 한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군에서 말이죠. 군에서 당당하게 꼭 필요합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 논의할 생각도 없습니다. 등등 말장난을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늦장을 부리면서 한미 관계 나빠지고 중국의 개입을 불렀던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군대의 관료주의 탓이 아닐까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셋째, 국론 통일이 되었어야 했다. 그때 프랑스는 국론이 분열됐습니다. 좌우로 분열돼버렸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소련을 무슨 조국처럼 생각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 공산주의자들이 미우니까, 나치 독일에 대해서 은근히 호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국론이 분열되니까, 그 틈을 타서 독일군이 전격전을 하니까, 그냥, 나라가 그냥 급소를 맞은 나라처럼 6주 만에 거꾸로져 버린 거예요. 국론 통일이 안 되면 이렇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전쟁은 국민이 합니다. 전투는 군인이 합니다. 국민이 분열되어 있는데 군인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넷째,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국민의 여론을 보호해서야 했다. 프랑스 지식인들 중에는 독일로부터 돈을 받고 친독일 여론을 조작한 이들이 많았다. 한편, 사회주의자들은 소련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좌우가 같은 국민끼리 서로 적대감을 가지니까 상당수의 당시에 프랑스의 이른바 보수층은 독일군이 들어오는 것을 은근히 환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독일군이 프랑스의 좌파를 좀, 공산주의자들을 좀 단속해 주기를 바랐겠죠. 다섯째, 국가 분열적인 사상, 즉 사회주의 이념으로부터 청년들을 지켜서야 했다. 이게 우리한테 무슨 뭘 이야기합니까? 똑같이 적용되죠. 왜냐? 사회주의는 국가를 부정합니다. 계급 우선주의입니다. 그런 사회주의 이념으로부터 젊은 사람들을 지켜서야 했다. 지금 한국의 이 정교조나 민노총이나 언론노조나 좌파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승만 박정희를 부정하고 군대에 대한 적개심을 나타내고 반미적이고 한 이런 것이 결국은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오염시켜 가지고 결전을 해야 될 때, 전쟁을 해야 될때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 아닙니까? 1940년 프랑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국민들이 특히 지도층이 보다 고결한 생활을 했어야 했다. 지도층이 청렴하고 심플하고 야성이 있고 그리고 용감한
솔선수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와 한국군이 참 비슷합니다. 수세적이고, 반면에 북한군과 독일군은 공세적입니다. 1940년에 프랑스와 대한민국이 또 비슷한 것은 국론이 분열되어 있다는 거죠. 국론이 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공세적 군대는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과감한 작전을 씁니다. 그러나 수세적 군대는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수비만 하려고 합니다. 60점만 맞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공세적 군대는 100점 맞으려고 합니다. 공세적 군대가 상상력을 가지고 과감한 작전을 펴서 역전승을 한 것이 바로 아르덴노 숲 통과, 아르덴노 숲을 지나는 대우회 작전을 펴가지고 프랑스군을 포위한 이 나치 독일군의 상상력이었습니다. 공세적 상상력, 관료주의를 타파했다. 이거죠. 오늘,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군인들한테 군대의 관료주의를 극복해달라. 그렇게 해야 신속하게 우리가 대북한 군사적 옵션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바로 우리 한국군에 대한 충고입니다. 한국군에 대한 충고입니다. 한국군도 이제는 수세적 군대에서 공세적 군대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군대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군대 국회, 정치, 언론으로부터 동네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우리 군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군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의 위대한 전통을 왜 지켜가지 못합니까? 뭐가 무서워가지고 국회의원 앞에 가가지고 절절 깁니까? 왜 기자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취하죠? 약점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자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월급장이에 지나지 않죠? 군인은 국가가 명령하면은 목숨을 바치러 전장에 나가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그만한 발언권이 있는 겁니다. 왜 군인이 침묵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왜 침묵합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합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왜 군인이 제 값어치를 찾아내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헐값에 군대의 명예, 우리 군의 권위를 넘겨버립니까? 우리 군은 건국의 초석이고, 호국의 관성이고, 근대화의 기관차였고,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해온 군대입니다. 군사력 랭킹에서 세계 7위가 되는 군대입니다. 우리 민족 사상 가장 강한 군대예요.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존경심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권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군대를 무서워해야죠. 국민들도 군대를 무서워하고 존경 한쪽으로는 존경하고 한쪽으로는 무서워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도 그렇게 해야 되죠.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 지금 국방장관 합참의장 군인들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런 군인 기자들을 욕하기 전에 그런 업신여김을 당하는 군대 국방장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이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위대한 군대입니다. 위대한 군대. 대한민국 국군은 위대한 군대입니다. 물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다만 정신력이 부족합니다. 관료형 군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수세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 군대가 이제는 자유통일을 뒷받침하는 무력이죠. 대통령은 뭐 여러 가지 외교적 은사로서 우리는 흡수통일 안 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군대가 흡수통일 안 하는 군대가 되면 되겠습니까?
흡수통일 안 한다. 그것은 정치인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 국군은 필요하면 북진해가지고 무력통일도 불사해야죠. 무력통일을 해야 될 시기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세적 군대가 된다. 오랜만에 뭐 참수작전 부대를 운용한다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군인을 멸시하는 민족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800년 동안 과거시험 합격자가 군인들을 업신여기고 권력을 갖고 나라를 이끌다가 나라를 망쳐버렸어요. 그러나 이 박정희 장군이 1961년에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경제성장, 경제개발에 성공한 군인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드문 겁니다. 쿠데타에 성공한 군인이 경제개발에도 성공한 그 유일한 경우입니다. 우리 국군은 부끄러워할 게 없습니다. 역사 앞에서 당당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 군대는 관료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이 말을 참고로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